어제 열린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역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가성 부패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던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펠팍 17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타운 조닝보드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없어 폐쇄 조례 규정을 완화해 억울함이 없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소비자 3명이 삼성전자 미주 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역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여러 이슈에 대해 공방을 반복했는데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 주요 언론기관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52%의 지지를 얻어 39% 지지에 그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론 주제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 낙태 반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한 반면 클린턴은 총기 소유 제한, 낙태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불법 이민자 무조건 추방을 반대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관심이 주목된 부분은 트럼프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답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이 트럼프가 선거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 will look at it at the time.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It's so dishonest, and they've poisoned the minds of the voters. But unfortunately for them, I think the voters are seeing through i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We'll find out on November 8th, bu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This is how Donald thinks. And it's funny, but it's also really troubling. Okay. Now, that is not the way our democracy works. We've been around for 240 years. We've had free and fair elections. We've accepted the outcomes with a situation. 한편 사상 최악의 토론이었다고 평가받은 2차 토론보단 인신 공격이나 비방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클린턴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성추행 여성들을 비하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일원의 정치인들이 정치 스캔들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브릿지게이트 연루설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대가성 부패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던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정치인들의 비리와 정치 스캔들 연루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스캔들 연루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장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로를 나흘간 폐쇄한 이른바 브릿지 스캔들에 대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주지방법원이 티넥 주민이 제기한 주지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승인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는 23일 법원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공권력 남용이 입증된다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에 대한 비리 의혹 역시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MBC 뉴스가 망가노 카운티장의 연방법원 출두를 보도했는데 오늘 망가노 카운티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망가노 카운티장은 지난해 체포된 오이스터베이의 대형 식당 업주인 헤런드라 싱으로부터 비즈니스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료 휴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고 아내인 린다 망가노는 허위 고용과 노동의 대가로 45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망가노 카운티장은 현재 재판방해, 공무상 금융사기, 직무상 부당이득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혐의가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펠팍의 17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타운 조닝보드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 교통 혼잡, 홍수 위협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타운 조닝보드에서 펠팍 이스트 SL 블로바드와 14 스트리트 인근 부지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17층 높이의 154유닛과 180대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8층 높이의 건물까지만 지을 수 있어 개발이 성사되려면 조닝보드의 고도 제한 유예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홍수 위협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개발 부지가 롱 스원프란 이름의 습지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물이 들어설 경우 폭우 때마다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개발사 측 엔지니어는 새 아파트는 습지 지역 바로 위에 세워지지 않고 습지대와 아파트 사이에 약 50피트 정도의 완충지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캐리지 하우스 주민들은 새 아파트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너무 가까워 폭우 시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개발한 시민은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업소는 범죄의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폐쇄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완화하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 억울하게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법안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19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의회 의장이 문제없어 폐쇄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없어 폐쇄조례에 의하면 업주가 특정 범죄에 개입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 장소로 몰려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문을 닫지 않아도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항소 절차 없이 벌금과 함께 폐쇄 조치됩니다. 최근 이 조례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한인 세탁소 업주와 타민족 주민 등 3명이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금전적 배상보다 부당한 조례 적용으로 침해받은 헌법상 권리 회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을 완화하거나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조례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소를 폐쇄시키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마약 거래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거래 현장을 최소한 한 차례 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한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일반 시민들의 신원정보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도 감시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는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성인 1억 1,700만 명 이상의 사진이 등록된 것으로 조지타운대 개인정보기술센터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지문과 DNA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사진이 등록된 사람의 상당수는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주는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도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록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길을 걷는 보행자 얼굴을 감시 카메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는 경찰이 시위 현장 사진에 찍힌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이 흑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소비자 3명이 삼성전자 미주 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콜이 진행 중이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저지 뉴욕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삼성전자, 갤럿트 세븐 소비자 3명은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주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 갤럿트 세븐 사용을 중단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해당 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교환 제품을 보급할 때까지 사용료 등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발화 문제로 출시 2개월 만에 갤럿트 7을 단종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거듭된 발화 문제로 갤럿트 7 250만 대에 대해 글로벌 리콜을 선언했습니다.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갤럿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얼마 안 돼 교환 제품에서도 발화 사례가 보고되자 지난 13일부터는 미국에서 유통된 삼성전자 갤럿트 7 전량에 대해 2차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옛 기기 100만 대뿐 아니라 교환용으로 공급된 90만 대까지 리콜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수화물 분실 시 항공사는 승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수화물이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안에 따르면 항공기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탑승객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3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연방교통부의 규정상 항공기 탑승객이 붙인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항공사가 승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항공기 도착 후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돼 승객들이 짐을 늦게 받게 될 경우로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붙이는 짐 한 개당 $25나 그 이상을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심각한 지연인지 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항공기들의 정시 도착 관련 데이터와 승객들의 수화물 관련 데이터 등을 항공사들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근본적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싱글의 고령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들이 시민권자가 된다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셜미디어국의 스티븐 뱅크스 국장은 19일 뉴욕 시립대 언론대학원 주최로 열린 소수계 미디어 간담회에서 뉴욕시 노숙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노숙자 인구는 20년 전보다 1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상승과 악덕 집주인의 횡포로 인한 퇴거 그리고 가정폭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 노숙자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 정부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쉘터가 현재로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뱅크스 국장은 최근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정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정부의 가족 퇴거 방지 보조금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켜 렌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 시 정부는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소셜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체면 차리기가 도를 지나치면 허세인데요. 체면을 너무 중시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체면 차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한 남성이 고급 승용차를 몰던 여성을 폭행해 차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승용차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웨딩카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훔친 겁니다. 술 마시다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숴대는 청년. 난데없는 폭력의 이유 역시 체면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문명 비평가 이머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 여신으로 체면과 운명, 보은을 들며 그중 으뜸을 체면이라 일갈했듯 대다수 중국인들은 미엔즈,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걸 추구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시켜놓고는 남겨야 잘 대접했다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면 차리기는 종종 도를 넘어 허세로 이어지고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이 밥상에서 남겨버리는 음식은 연간 2천억 위안, 우리 돈 30조 원어치가 넘고 번듯한 집과 고급차가 있어야 체면이 선다며 막무가내로 산 뒤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이른바 신노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도 체면 차리기를 자제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나서긴 했지만 오랜 세월 중국인의 몸에 밴 사고방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금융사 LA 파이낸셜은 뉴욕과 LA, 시카고, 워싱턴 DC, 덴버 등 10개 도시에서 각각 행운의 1페니 동전 10개씩을 분산 배포하고 이를 찾는 사람에게 $1,000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전했습니다. 행운의 1페니 동전은 기존 1페니보다 약간 크고 앞면에 LA 파이낸셜의 로고가 뒷면에는 10만 센트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행운의 1페니 동전 찾기 행사는 페니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의 한영 영안 번역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아 11월 12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일제히 개최됩니다. 한영 영안 번역대회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적인 언어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유로운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키워주는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커네티컷주에서도 시험장이 개설됩니다. 대상 한 명에게는 대한민국 뉴욕총 영사상과 함께 장학금, 상패가 수여되고 신청 마감은 11월 7일입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939건의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7건보다 15%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묻지마식 범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1세 엔토리오 가시아는 지난 9월 21일 맨해튼에서 목졸림과 강도를 당했고 61세 앤서니 맥브라이드는 집 앞에서 도와주는 척 접근한 행인으로부터 $800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 꼈습니다. 성인 10명 중 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성인 약 20%인 4,370만여 명이 정신건강 이상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멘탈 헬스 아메리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0% 이상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80%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